자, 앙드레 자자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세 번째 오는 고객님인데, 자, 일단은 저번처럼 똑같이 커트해 달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세 번째 오더라도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고객님 옆에를 좀, 요 사이드 부분을 좀 바짝 자를 겁니까? 아니면 이걸 좀 요걸, 길이 좀 이렇게 남기고 싶어요. 이 양을. 바짝 잘라요. 아, 바짝 자를 겁니까? 예. 한달 기다리는 머리 예. 잘라면 됩니다. 그, 저번에 제가 어르신 나이가 한 70, 80대 노인분이 자기 아들을 소개받아가지고 여기 왔는데, 그분은 내가 이야기를, 처음 왔는데 이야기를 안 하다가, 요 밑에를 바짝 잘랐더만 나중에 마치고, 이 커트비 안 주고 간다고, 그렇게 난리 났어요. 예. 여기 바짝 자르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지금 뭔지 알겠죠? 여기를 바짝 자르는 것도 싫어하는 어르신이 있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돼요. 요거 안 잘랐다, 안 잘랐다 하고, 그날 커트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 뭐,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받지 말아야 되잖아. 받다가 어제 소문나죠? 그집 완전히 깡패, 아, 깡패가 뭡니까? 못한다, 꺼이? 자, 그래서 물을 한번 이제 분무기로 헹궈주고. 자, 위에 머리가 많이 없기, 위에 머리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자, 위에부터 보다는 머리부터 커트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 지금 우리가 수업이 지금 엄청 많, 아니, 그래도 한 지금 6번 정도의 수업이니까 이제 많이 여러 가지 지금 해왔죠. 지금부터는 왜 자꾸 똑같은 머리를 하냐? 왜? 다양한 머리잖아. 여러분, 손님 머리는 만 가지, 뭐, 10만 가지 똑같은 머리는 없어요. 꼭 똑같은 모질, 똑같은 모량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다양한 머리를 이제 보는 시간입니다. 자, 1.5잭을 끼워서, 자, 네바를 내리면, 1.5 끼웠어요. 네바를 내리면 3mm 냈죠. 자, 이것도는 여러분, 이런 거 풀어버릴까? 이런 거 써도 됩니다. 0.8에서 2. 그리고 잭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약간 묵직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또 갑이 하나 이거 무거워요. 근데 나는 약간 묵직한 거 좋아해요. 자, 그래서 약간 돌릴게요. 셀프 할 때는 좀 약간 힘들어. 이거 찍어주면 제일 좋은데 아쉽죠. 그래서 자 밑에는 자이 정도 쭉 올립니다. 이렇게. 컬링 테크닉으로 점점 길어지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손님 머리는 부드러워서 또 의외로 또 머리가 자르기가 또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자 1.5 해서 내려서 3배 내면 1.5거든요. 내가 저 조금 더 점점 짧아지게 그다음에 다시 네. 자 0.7로 해서 내려서 점점 내려가면서 짧아져야 되잖아. 자, 컬리폴링 연습만 했죠. 첫 시간에 했어요. 다. 지금은 이제 사람에다가 하는 기술을 보여주는 거죠. 조금 조절을 하면서 뭐 0.4 이래가 조절해가지고 점점 짧아지게 나름대로 조절을 하면서 레버 조절하면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걸로 찍기 하면 또 빠르겠죠. 이것도 레바가 0.8, 레바 조절, 내리는 것보다 이거는 요렇게 조절하고. 그 다음에 윗머리. 윗머리를 클립 오브 콤 테크닉을 사용해서. 처음에는 클리프는 핸 부분을 90도로 자르고요. 그 다음에 점점 길어지게. 점점 길어지게 잘라주는 거예요. 훨씬 더는 그렇게 되고.
네이프 사이드 부분에도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끝. 끝. 모양 정리해주고 끝나면 다시 재를 끼워서 3.5로 해서 재를 해서 이렇게 클리퍼를 다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바짝 떼고 위에는 조금 덜고요. 머리가 길어지거든요. 위에는 조절을 잘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1.5째 끼워서 이렇게 컬리퍼 깔끔하죠? 그렇죠? 왔다 갔다 셀프니까 미리 이거 다 할게요. 마무리 때 하면 되는데 맨날 똑같은 소리 또 하죠. 계속 이거 보고 있으면 이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 기계처럼. 자, 그래서 라인을 좀 헤어 이거 길이가 조금 많이 낮죠. 그러면 약간 이렇게 어느 정도 라인 정리해줘야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클리프리 만들고 클리프리 공부를 해서 일단 리어페를 해도 되는데 리어페를 하고 그냥 넘어갈까요? 평소 정수처럼 리어페하고 다시 위에 이 부분은 싱글링으로 우리 가 싱글링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3mm 잭을 해서 말했듯이 여기를 깔끔한 거 좋아하니까 3mm에서 일단 먼저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들어준다. 깔끔한 거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밑에는 1.5로 나베 내려서 좀 더 짧게 그리고 조금 더 3mm로 조금 더 올려줍니다. 아니 클리퍼 꼽아야 되겠구나. 밑에를 미리 자 0.7로 좀 더 깔끔하게 그 다음에 밑에는 0으로 더 깔끔하게 자 이거를 잘 생각하고 옆에를 잘라야 돼요. 반대편은 한쪽은 잘 자르면 많이 하고 한쪽이 틀리면 하루종일 고생합니다. 양쪽 막힌다고 실컷 잘라놓고 고생하지 말고 잘 기억해야 돼요. 잘 기억해야 돼요. 이런 그러니까 네. 가발에다가 연습할 때도 평소에 사람 말고 양쪽 이런 연습만 해야 돼요. 레이퍼를 내면서 자 그 다음에 항상 거울을 봐야 되거든요. 보고 손님이 내 생각에는 이 부드러워도 젊을 때 약간 머리가 조금 많이 뻗는 머리죠. 맞습니까? 젊을 때 좀 많이 뻗었죠. 짧게 자르면 여기 뜯죠. 그래요. 지금은 많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많이 부드럽고 힘이 없어졌죠. 그래도 아직 짧게 자르니까 좀 여기 성질이 남아서 죄송한데 지 혼자 뜰라네. 아직까지 옛날에 젊었을 때 한가닥 했던 그 머리카락이 아직도 살아있네. 와 가구는 못 있네요. 아 그래도 한때는 하면서 나도 그렇게 지금은 뭐 이 바디깡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죠. 왜 그냥 가볍게 깔았잖아. 옛날에는 빡빡 섰는데, 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는 떠넘버리니까 조심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0도로 자르고, 자, 떠넘버리기 때문에 조금씩 자르면서 가야 돼요. 한꺼번에 자르면 안 돼요. 초보였대요. 여러분 초보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르치는 거잖아. 초보는 한꺼번에 자르면 안 돼요. 여러분이 포를 하니까, 자, 이렇게. 근데 위에는 이쪽은 이렇게 굴려준다. 항상 하는 말이 굴려줘요. 이 굴러주기 힘들면 요리 잡아가지고 굴려주면 또, 더 편해요. 이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니면, 자, 이렇게. 굴러준다. 다 앞에서 다 뽑아야 돼.
여기서 잘못 자르면 진다면 뜨는 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쑥 들어가서 어때요? 어, 도로키 보여줄 수 없는 무슨 물이래노? 이렇게 갑자기 쑥 들어가 이렇게 이게 물록한 이렇게 배불록한 머리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아 계단 계단물이 만들면 끝났죠. 그러면 우리 고객님은 오늘 뭘로 나가야 돼요? 나갈 때 그냥 군대머리처럼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분 다시 안 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안 오면 그만인데 분명히 손해배상을 해줘야겠죠.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안 오도 안 오면 그만이 아니고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되지. 그렇게 조심해서 무리하지 말고. 뜨는 머리는 너무 갑자기 확 자르면 안 돼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아까 말대로. 그래서 여기서 튜닝 가위로 조금 쥐고 그 다음 제가 아까 말했어요. 여러분 가위가 제일 안전해요. 바리깡은 잘못하면 훅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말했듯이 저는 약간 뜨는 머리 같은 경우 약간 이쪽 부분에는 가위를 선호한다 했죠. 원래 선호하는 게 있어요. 가위로 어떻게 다 하냐. 아, 가위로 안 해도 된다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바리깡으로. 그럼 그 사람은 잘해서 벌어줘. 경력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여기 헤어라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위로 하면 이제 굴리는 것도 쉬워. 왜? 이 뭔가 미묘해요. 자, 미묘하게. 여기 막 옆에 다 자랐네 이제 거의 끝났는데 거의 90분을 끝났어요. 그 다음에 옆가에 옆에서 보면요 앞에서 보면 다 튀어나온 부분. 자 여기 많이 뜨네. 여기가 조심해야 돼. 여기를 여기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여러분이 아주 헤맬 수 있습니다. 저 한 번씩 고객님 물어보면 다른 데 가서 못 자랐다가 또 한 시간 동안 도저히 머리 자르다가 안 됐어. 그냥 포기하고 놓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냥, 아, 여기서 끝내자 해가지고 한 시간 만에 그냥 한 시간 동안 마음에. 그러니까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면 그때는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 일단은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저는 거울이 앞에 있을 때는 항상 물어봐요. 고객님한테 옆에 들어가서. 고객님 한번 보세요. 전에 똑같이 잘라서 아니면 좀 더 짧게 잘라요. 요 부분.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저번에 이를 잘랐어요. 네. 여기 이렇게. 이래 물어보면 오케이 하면 끝납니다. 근데 뭔가 이 배를 여기 또 여기 더 올려달라. 좀 더 잘라달라 하면 잘라준대요. 맞죠? 다 하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 돼요. 어때요?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럼 물어봐요. 여러분. 저는 5년 이상 오신 분도 항상 물어봐요. 왜? 괜히 또 잘라놨다고 이상하게 실수할까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은 항상 물어봐야 돼요. 처음 오신 분은 오죽하겠나 더 물어봐야죠. 자 그래서 이제 이쪽은 됐으니까 이쪽 빨리 옆에 이제 옆에 자르겠습니다. 이쪽은 좀 더 많이 뜨는 것 같죠. 안쪽은. 그래서 머리 자를 때는 룰이 뭐냐면 백이든 사이드든 많이 뜨는 부분부터 머리를 잘라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잘 되는 부분부터 하면 누구나 다 하죠. 그래서 안 되는 잘 뜨는 부분부터 그렇다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 잘라야 됩니다. 자. 저는 왜? 아, 저는 뭐 상관없습니까? 근데 다음에 안 되면 여러분 안 되는 부분 다 할게요. 제가 이거를 내가 깜빡하고 지나가 버렸구나. 여러분의 실력은 내가 너무 가대평가를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옆에 똑같이 자, 1.5로 아까 1.5 찍게 와서 올려서 3mm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올렸죠. 똑같이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 봐봐요. 자, 그대로 하겠죠. 뭐. 한두 번 하는 거야 알아서. 그 다음 밑에는 1.5. 그 다음에는 0.7. 점점 밑으로 가면서 짧아져야 되잖아요. 짧은 머리 아니고 좀 약간 중간 상고 이상의 머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근친 영 이래가지고 잘 지어주러 가면서 페이스북도 짜보고 그다음에 아마 타는 중에 밖에 바니까 금방 찍었네. 그다음에 앞머리도 잘 보고 앞에서 몇번 그걸로 보겠지만 자 그다음에 자 클리퍼 복권 많이 떠오르구나. 와 여기는 저쪽보다 더 성질이 고약한 건 아니지만 오 아직도 살아있네. 이 끝머리도 여기가 더 많은 것 같은 아 같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머리를 조심. 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클리퍼 안 됩니다. 왜? 겁이 나서 그래서 뭘 하냐 바로 카이를 댑니다. 그냥 처음부터 혹시나 싶어서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이거 이제 튜닝 가위를 좀 해서 약간 무게감을 좀 제거해주고 바구에 대해요. 일단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상황에 따라 먼저 하는 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위로 많이 뜨기 때문에 처음에는 0도, 90도, 이렇게 되겠죠. 튀는 이런 머리고, 머리. 커트가 무조건 자른다고 좋은 건 아니죠. 남긴다. 남기는 것도 잘 남겨야 돼요. 그래야 커트예요. 남길 부분 남기고, 자를 부분 잘라야 커트지. 자른다고 해서 커트가. 자른다고 커트면 누구나 다 하지.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 저번에 소비 작은 비디 있잖아 이런 걸로 가지고 밑에 작은 비디오 저런 큰 걸로 안 되죠. 아리가 대게가 조금 그렇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자 보고 여기는 굴려준다. 살짝 굴려줘요. 많이 굴리시면 안 되겠다. 많이 떼겠다. 이런 것, 이런 것이 많이 해봐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라서. 자, 참 미묘하게 설명 못하는 부분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옆가위. 옆에서 보면. 요즘 더 잘 더 잘 된 것 같아요. 이상하게 더 뜨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놓고 이제 고객님한테 한번 더 물어봅니다. 이제 혹시나 자 고객님 보세요. 양쪽 괜찮은 것 같아요. 양쪽이 왜요? 우리 별로 기분 됐어요. 기분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이게 햇빛이 뒤에서 비치니까 아, 잘 안 보이지 지금. 아 이렇게 한번 보입니까? 자보자. 어, 그렇지 그렇지. 어때요? 됐습니다. 딱 좋습니까? 아, 됐죠? 이렇게 됐답니다. 나는 또 기분이 촬영한다고 그래서 조금 약간 그럴 수도 있구나. 맞죠? 촬영한다니까 좀 약간 긴장될 수도 있다. 햇빛이 비치니까. 아, 알았어요. 그래. 알았습니다. 사람은 아 햇빛. 사람은 햇빛하고 카메라 약해요. 알아요? 카메라하고 햇빛이 약하더라고. 뭔가 눈이 부셔서 알아요. 평소대로 못한다. 일단은 어느 정도 타고 조금 고르고 있으면 약간 저번처럼 마지막에 한 번 더 고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전때 형을 자르는 뒤태도 중요해요. 뒷머리 안 보인다고 해서 뒷머리 안 보인다고 해서 막 우다닥 뭐 대충 자르면 안 되겠죠. 왜냐면 집에 가면 누가 보여요? 와이프 아니면 여자친구 아니면 동료 보잖아. 어 뒷머리가 왜 이렇게 이상해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안 오든지 아니면 다시 오든지. 어 그렇죠. 요새는 현명한 사람들 뒷머리 보이달래 해요. 골로 뒷골로. 아 무서워. 뒷걸 보여주고 막 세세하면 막 구석구석 보다가 요게 조금 요게 조금 그냥 자기가 그냥 코치처럼 더 잘라라 뭐 몇도 와 막. 오, 요새는 코치가 돼가지고
심사하는 것도 심사해, 어떤 경우는. 알았죠? 이렇게 왜? 아, 뒷머리를 막 안 보이니까, 그걸 잘라주니까, 그 다음부터 그거를 못 봤죠. 어쨌든, 어? 그 뭡니까? 신용. 응? 신용 좋아야 되는데. 신용이 안 됐다 보니까. 자. 근데 한번 잘 잘라주고 나면 신용 입고 뭐 안 하겠죠. 아, 괜찮다. 믿는다. 이 말 듣고 들어야 돼요. 그래도 나, 뒷고랑 보여주면 나아요. 왜? 혹시나 모르니까. 자, 그러면 뒤에, 자, 보고, 자. 자, 이거 조금 시작인데, 뒤에는, 자, 이렇게. 자, 싱글링으로 약간 길어지게 80도로, 우리 지표면, 지표밖에 80도로 잘라주는 거. 80도. 그리고 이런 말 좀 뭐 고객님한테 그렇지만 다 뭐 나이 드시면 좀 머리숱이 많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이렇게 많이 올리면 안 돼요. 적당히 올리고 전체적으로 없는 부분하고 있는 부분하고 조화해야지. 옛날처럼 젊을 때 머리 많은 거 생각하고 막 너무 많이 올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뒤에도 적당히 올려주면 돼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조화가 다 이루어져요. 머리가 엄청 많을 때는 이만큼 올리면 안 돼. 좀 더 올려야 돼. 근데 지금은 이 정도 올려도 이 정도 양의 커트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커트를 여러 가지 봐야 돼요. 아, 저럴 때는 저렇게 저 정도면 자르면 되겠구나. 이렇게. 나중에 결과 봐요. 결과 보면, 오, 맞네. 머리를 컷 조각한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조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예술처럼 만들어주죠. 자. 자, 그 다음에 눈가위로 한번 이렇게 고개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이게 들 때가 제일 항상 하는 거잖아. 이제 밑에를 마지막으로 들으니까 이게 톡톡 튀어나와가지고 떨어버려요. 그러면 이거를 각을 좀 죽여야 돼요. 그만 죽이면 뒤에서 봤을 때 여기만 볼록해서 많이 뽀. 항상 우리 넥타이 매듯이 넥타이처럼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밑에가 좋아야 된다. 됐어. 그 다음에 우리 뒤에 하는 김에 뒤에 바로 그냥 뒤에서 머리를 잘라버릴게요. 위에 부분 골든 포인트. 골든 포인트 바로 잘라버릴게요.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고. 원래는 앞에서부터 하는데, 뭐 뒤에부터 해야 돼요. 이래나 저래나. 지금, 셀프 촬영이기 때문에. 자, 뒤에는 그냥 골든 포인트에서, 자, 어때? 쭉, 두 삼각도 90도 당겨서, 우리가 저번에 잘랐던 그 각도로, 포인트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씩 자르면 돼요. 빨리 자란 사람들 있고, 머리가. 자, 천천히 자라도 됐으니까. 이 정도만 잘라도 돼요. 잘라보고, 모자라면 다시 한번 자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방사선으로 자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자, 버티컬. 버티컬로 잡아서. 티컬 잡아서 요 위에 좀 가위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 잡아줄게. 자, 버티컬. 버티컬이에요. 버티컬 포인트 컷. 계속 가위들을 가지고 가운데 가지고 옆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옆으로 다시 이제 반대쪽 가위도 안쪽에 있죠. 보고 자르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 했을 때 가이드가 뭔지 잘랐던 게 뭔지 막 헷갈려 그때 아니 자기 좀 시험 공부했을 때 뭐 처음 다 그래요. 여러분 자격증은 땄으니까 자 됐고 이 약간 치우고 거의 다 했어요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치우고 이제 머리도 뭐 흰머리도 이게 그렇게 나쁘지 않게 자라고 야 끝내주네요. 흰머리 염색을 언제부터 안 했었어요, 그래요. 우리 고객님은. 네. 흰머리 염색 한번 해보고. 한번 해봤어요. 우와.
진짜요, 대단한 분인데, 한 분 해가지고, 아이고, 내 생각에는 수백, 수천, 수십 분 해야 돼. 하고, 개국인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위에는 저번처럼 그냥 가운데 해서 약간, 예, 이렇게 잡아서 천정이 90도. 플로 앵글, 뭡니까? 플로 바닥에서 90도. 천정의 평형으로 그냥 포인트 컷 합니다. 포인트 컷. 포인트 컷은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거고. 고객님은 위에 머리를 조금씩 잘라면 돼요. 그 다음에 클로스 체크. 가운데 잘랐던 거요. 여기 있는 가위를 보고 그냥 똑같이 천정이 90도. 플랭크 90도. 천정이 평행으로. 바닥, 그 다음에 플랭글 체크 각도 90도로 잘라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뭐, 이렇게. 반은 안 와서, 뭐, 좌측 자르고 우측 자르면 됩니다. 1190도. 그리고 뭐 이렇게 벌렸던 것도 해야 돼요. 머리 숱이 부드럽고 그러니까 숱이 또 많고 그러니까 해가서 이 정도 하면 돼요. 다시 뭐 튜닝 처리하면 돼요. 엄청 들어오면. 그리고 1190도 당기기 때문에 점점 이게 이렇게 1190도 당기다 보면 머리 잡아보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자를 것이 없죠. 점점 길어지는데 전경이 90도니까 평형 자르니까 플랭크 90도라서 자 그래서 지금은 자 전쟁의 평형으로 플랭크를 90도 자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양쪽 길이가 잡아보면 앞뒤 앞머리를 살짝 살짝 썼네. 그것도 물어봐야 돼, 앞머리 봐야 돼. 앞머리는 사람에 따라 자라는 게 좀 달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앞머리 물어보고, 뭐 이제 위에를 위쪽으로 치시니까 당연히 밑에 부분하고 사이드 부분하고 약간 연결한 부분은 있으면 이렇게 가이드는 싱글링 해줘야 돼요. 이렇게. 네, 좀 약간 흘러내리가 난다. 그 다음 여기서 약간. 여기가 조금 더, 자, 위에 자르고 나니까 옆에가 조금 잘라야겠다는 느낌도 드네. 이제 앞에서 봐봐요. 90도. 90도 쭉 올린. 중간 상고로 잘라야 되니까. 일단은 자, 물 온도 조절을 해서 뭐 손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나는 하도 많이 하니까 물 온도 괜찮아요? 네, 네. 미지근하게 뭐든 좀 미지근하게 좀 지금 아니요 아니면 뭐 찬물 아 찬물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대요. 물어봐요. 찬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치포는 그냥 전체적으로 러비. 그냥 조금 강하게. 한 번씩 물어본다 해요. 좀 강해요?
적당합니다. 아, 그래, 물어봐야 돼. 어떤 사람은 이 정도도 엄청 강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물어보면 혹시 아팠어요? 왜 말을 안 했어요? 걔는 너무 열심히 잘해주는 것 같아서 말은 못했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 그러면 그거 맞춰서 적당하다면 거기서 이제 그러면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강도 조절하면 돼. 쓰는 거죠. 손가락 네 개를 이용해서 두 개 받치고 엄지 천천히 앞 주면서 쭉 어비 쭉 오르기 앞 주면서 쭉 오르기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백도 한 번 이렇게 목에 담도 엄지 앞두고 백도 한 번 이렇게 한 손 들고 따라 한 손 들고 아주 밑에 부분부터 꽁꽁하게 시원하게 엄지 앞도 주고 팅, 풀미, 팅 가지고. 플렉스, 한 번. 고개를 한 번씩 고개 손이 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뒤로 좀 많이 젖혀주셔야 하고요. 목을 아니면 얼굴에 물 다 흘린 걸 그냥 받쳐서 뜸이나 한손 들고 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중 짓고 저는 그렇게 해요. 미치면서 목뜸 부분에 있는 거품을 한쪽 거품을 대고 아, 시원하다. 샴푸가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샴푸가 좋죠. 그래, 샴푸로 이렇게 그래. 이게 시원해서 이게. 샴푸도 좋은 것 같고, 이 손을, 이 구석구석 이렇게. 그렇긴 해. 그것도, 예. 그 샴푸 해봐야 되겠네. 예, 그것도 집에서 한번. 자기한테도, 자기는 못하죠. 자기 자신은 잘 못하더라고. 받는 건 잘하죠. 자, 이제 타우드를 하고요. 이제 빨리 마무리. 우리 한번 시작. 과연 머리를 이렇게 감고 말렸을 때 머리가 많이 안 뛰어 이제 커트를 원래 정석적으로 잘 한다는 거. 근데 말렸는데 많이 뜨고 이러면 조금 아직 내공이 부족하죠. 커트 내공이 많이 부족해서. 한참 해야 돼요, 이제 또. 한참 해야 하면 더 많이 노력하고 연습해야 한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거의 할 것이 없다고 보죠. 한 번만.
그래도 뭐 더 꼼꼼하게 한다면 약간 할 것도 없어도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한번 해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죠? 아 꼼꼼하다. 야 한번 대주는 것 같다. 뭐 크게 없는데 이렇게 자를 거는 많이 없어요. 평소에 막 바르는 건 없으세요? 평소에는 안 바르죠. 평소에는요? 언제 발라요? 그럼 평소에 안 바르면? 특별할 때 발라요, 한 번씩? 아, 특별할 때, 이런 데 오면 한 번씩 발라주면 됩니다. 아, 알았어요. 아, 이럴 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자. 자, 이제 뒤도 한번 지켜봐야 되죠. 하는 김에. 자, 뒤도. 여러분은 이제, 그냥 뭐가 좀 그런 건 봐야 될까요? 자, 봐봐요. 여기가 조금 그렇네. 있네. 자, 머리 감고 나면 여기 누웠고 위에가 드러났죠. 그러면 그때는 빨리 얼른 빨리 해야 돼요. 얼른. 어쩌죠? 그래서 찾아보면 다 있어요. 됐어요. 등 됐고, 여기다 여기까지로 한번, 아, 여기는 아, 젖었구나. 충분히 많이 줘야 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조금씩 확인해 볼게요. 자, 끝내기만 차점을 정리하고 갈게요. 이 뒷포인트 것도 하고 이렇게 아직 나가 내공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 이 자르기 좀 있어서 보면 보여요. 또 떼고 떼고. 자, 자 빨리빨리. 자, 좋습니다. 다음에 이쪽 뜨는 물이라서 팍 자르기가 좀 그래서 그래. 헤어라인을 조금 많이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한번 쭉 앞에까지 자 사이드에서 쭉 됐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잘 양쪽이 잘 맞나 한 번만 더 체크해 보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발랐을 때,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발랐을 때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살짝 왁스 조금만 발라서 한번 볼게요. 왁스 좀 발랐어. 어디 모임이라든지 어디 갈 때 조금 장치라든지 갈 때 그냥 당연히 뭐 이는 조금 더 하려면 약간 작업 시간이 있죠.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드라이만 하면 이게 나중에 또 풀어져요. 저희 드라이. 이렇게. 이제 가발 좀 쳐야겠네. 이렇게 하나 붙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 자연스럽게. 인위적이니까 살짝만. 근데 금방 풀리니까 내가 조금 왁스 바르고 난 다음에 드라이 바르면 넣었어요. 그럼 좀 오래 가. 뒤에도 이제 한번 이게 좀 부드럽다 보니까 왁스 있는 걸로 살짝 발라주면서 고정이 있겠죠. 붙이는 것도 붙이고 흰머리하고 또 검은머리가 좋아했기에 머리가 다 너무 많이, 그, 흰머리가 너무 많죠? 아, 괜찮, 아, 좋습니다. 괜찮아요? 비율은 좋아요. 이렇게 스프레이 한번 뿌려서, 스프레이의 강력 접착제. 흰역구 모발에. 틀어주시고 이제 한번 전체 쉬고 전체 발랐던 거는 똑같지만 자, 옆모습 옆모습 자, 그 다음에 백 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자, 짠 수고했습니다 자, 상고머리, 우리 어르신 상고머리인데, 오늘 이야기 다 했죠. 그래서 더 이상 말 안 하고, 계속 새로운, 스타일, 아이고, 내가 또 안 적게 보이네. 새로운, 다양한 머리를 가지고 또 다른 스타일, 다양한 헤어컷을 하겠습니다. 자, 앙드레 자자쌤 다음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